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리넷 홀, 즉 구멍에 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를 할 때 침이 고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하는 침은 사실 침이 아니잖아요. 악기를 불 때 침을 뱉으면서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입속에 따뜻한 바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클라리넷에 들어가면서 습기처럼 생기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차가울수록 내부에 습기가 더 빨리 많이 차다 보니까 안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물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특히나 입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윗관에서 물이 차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물이 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에 물이 차면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소리를 내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스퀵을 삑사리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멍에 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악기를 분리를 해서 침수건을 통해서 안쪽을 완벽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구멍이 새는 그곳에 침종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물을 흡수시켜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닦지 않게 되면은 내부에 물길이 생겨가지고요. 특정한 구멍 쪽으로만 물이 자주 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길이라는 것이 복불복이어가지고요. 구멍에 물이 안 차는 사람은 계속 안 차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구멍에 악기를 닦아도 계속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해결 방법은 자주 닦아가지고 그 물길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침종이의 사용 방법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이제 악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이 자주 새는 그 구멍에 방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악기점에서도 서비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노우뮤직에서 물이 차는 구멍에다 방수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이 되고 난 후에는 악기에 물이 차지 않게 되거나 혹은 구멍에 물이 고이는 시간을 많이 늦춰주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연주 시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솔로 연주를 하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마지막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침종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종류는 뭐 일반적으로 악기사에서 야마하의 제품을 많이 팔고 있고 OCB라는 마크가 찍혀져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야마하의 클리닝 페이퍼라고 하는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야마하에는 클리닝 페이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파우더 페이퍼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리닝 페이퍼라고 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하의 그 파우더 페이퍼는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종이에 밀가루 같이 이렇게 파우더가 묻어 있는 종이인데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파우더 페이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장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패드에 그 파우더가 마르고 굳어서 그 패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드의 수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굳어있는 그런 잔여물들이 패드에 붙어있게 되면서 구멍을 제대로 막아주질 못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패드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OCB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이제 악기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침종이는 아니고 담배종이에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 담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롤링페이퍼라 그래가지고 담배잎을 따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종이 이렇게 말아서 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용하는 종이에요. 누군가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을 빠르게 흡수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담배 종이를 이용해서 담배를 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물을 흡수시킬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침종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한 장을 꺼내놨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마하의 클리닝 페이퍼입니다. 이런 한 장을 꺼내서 물이 새는 구멍, 홀을 찾아서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라를 누를 때 열리는 구멍에 물이 찬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멍을 오픈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종이를 끼워서 이렇게 두면은 이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제거를 하시고 안을 살펴보시고 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또 넣어서 몇 번씩 넣어서 이렇게 물을 흡수시켜서 제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담배 종이를 상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담배 종이가 이 종이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면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이나 혹은 침이 닿으면은 접착 성분이 생기거든요. 담배를 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악기 침을 제거할 때 여기 들어가 있어서 물이 묻게 되면은 접착 성분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종이가 이 구멍 안에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입으로 불어내는 방법인데 물이 새는 구멍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를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완전히 오픈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구멍 가까이 댑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강하고 순간적으로 바람을 불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러면은 이제 바람 이제 물이 날아가지가 않고요. 세게 강하게 순간적으로 확 불어주셔야지 그 물이 바깥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안에 고여있던 물이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물길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불어내더라도 조금만 연주하면 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침수건으로 내부를 닦아주시고 이 안에 종이를 넣어서 수분을 흡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입을 구멍 가까이 대고 키를 오픈시킨 다음에 빨아먹는 방법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망필이었습니다.